네 여러분 이젠 안 속으시겠지만 확 바뀐 글로벌 라이브 네 지금 3부로 지금 치닫고 네,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또 PD님이 공지를 올려놨고 네. 장난칠 수 없는데 오늘 자 1일 MC를 맡고 있는 장의성이고요. 정의석입니다. 네, 네.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 글로벌 라이브가요. 저는 이제 첫 순서 나오면서 좀 섭섭하기도 한데 네. 꼭 10시에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그만큼 또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부장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신 네. 거죠.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 근데 고생. 네. 우리 부사장님은 나이키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나이키 좋아하죠. 그죠. 룰루레몬은 어떻게 좀 생각 없으세요? 아 룰루레몬은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지금처럼 뭔가 핏이 되는 분들은 이사님처럼 되시는 분 입는데 저는 핏이 안 돼갖고 안 돼요. 저희 네. 저희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보정이 된다는데 네. 입으신 분들 보정이요? 예 네, 좀 아 보정해도 삐져나와서 안 사는 걸로. 아니, 제가 이제 네. 한번 사봤는데 정말요? 사봤는데 약간 느낌에 그 사실 이제 거기에 특성에 맞는 뭐 요가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네. 일상적인 위에 옷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게 진짜 멋있는 옷인가? 되게 아, 비싼 값은 비싼데 별로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들어가서 안 샀는데 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실 이제 뭔가 이렇게 몸에 잘 맞거나 어떤 운동하시는 분은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네. 옷은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비싸고 엄청 비싸고 아. 한 30만 원 정도 이상? 아 뭐 보니까 뭐 이거 하는. 아 저는 비싼 옷을 비싼 거 잘 안 입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래서 그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룰루레몬 같은 기업도 되게 좋은 기업들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트렌드 같은 것들 애슐레저의 어떤 하나의 핵심이었으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이 물론 좋아 보입니다만 지금 시장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굳건하게 뭔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캐나다 가시면 다 입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아주 보편적으로 있느냐를 본다고 그러면 좀 오히려 나이키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혹시 할인 매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파주에 있는 뭐 가끔 예. 번호표 받고 들어가잖아요. 아 나이키는 그렇죠. 예, 네, 나이키는. 보고 들어가서 네. 또 딱 한정 사람만 하고 네. 또 계산도 주소 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 게 제가 보기 훨씬 더 강한 힘이 아닌가라고 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어떤 뭐 프라이싱 파워가 아닌가 싶어서 나이키만한 기업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신발을 많이 신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나이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시 부사장님 나이키파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도 나이키만 신으시고 또 뭐 하나 사주셨나요? 또 아직 안 샀는데 아,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 글로벌 라이브 보고 계시면 예, 열려 있습니다. 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딱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그럼요. 오늘 그거 말씀해 주실 거라고 국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차례가 왔네요. 일단은 우리 IT 전문가니까 우리 정의석 기사님부터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엔비디아요? 네네.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제발. 근데 이게 네. 개별 기업 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시장 전체에 네, 엄청난 네. 파급 효과를 네. 가져올 수도 있다. 네. 라는 느낌이라서 네.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뭐 잘 나오는 거는 뭐 과거치는 괜찮을 거야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한 번 정도는 좀 수요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예, 저는 약간 좀 쫄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네. 저는요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5시 한 15분 정도 되면 네,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밋밋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실적이 나오고 급등 아니면 급락. 아 너무 또 이게 아, 그러니까 밋밋하게 아, 그냥 뭐 한 뭐 예, 뭐 2-3%가 오르고 내리고는 아닐 것 같고 왜냐면 지금 극단적인 이제 전망이 갈리고 있거나 뭐 이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뭔가 액션을 해야겠다는 이제 뭐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 이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의한 실적이 사실은 과거에도 그것 때문에 55%가 빠진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오늘 마침 좀 당사 요 커버원 유영호 의원이 한 6장짜리 리포트를 발간을 해줬는데 그 이게 이제 과거에도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채굴을 하던 사람들이 다 재고로 내놓으면서 그거를 그 소화하느라고 3분기 동안 아예 게이밍 쪽으로는 생산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게 이제 다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런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뭐 지금 또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8월부터 이더리움 2.0 한다 그러면 GPU가 필요 없거든요. 채굴한 사람들이. 그러면 굉장한 그럼 또 그게 또 재고로 나와서
싸게 게이밍용으로 사람들 그걸 사게 되면 또 거기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그건 있다고 해요. 그때는 이게 게이밍 쪽이 한 4, 50%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20%대의 매출 점유율을 나타내던 때였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40%에서 50%까지 네, 기등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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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상황이고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해시레이트를 조정을 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채굴의 난이도를 채굴의 그 성능을 50%까지 떨어뜨리기도 했고 물론 나중에 네. 포기해서 다시 올리긴 했습니다만 채굴 전용 칩을 내기도 했고 물론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중고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 칩을 안 산대요. 그냥 GPU로 산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고로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실적보다도 향후 가이던스에 이들이 어떻게 보고 왜냐면은 그런 거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공시 제대로 안 했다고 벌금도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 폭발적인 그런 그 가상자산발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에 따라서 어쨌든 밋밋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급등하니 급락인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픈데 발표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러면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도 약간 쪽에 하락하는 쪽에 좀 보고 싶은데 네. 아니 뭐 엔비디아가 무슨 용변을 지고 있다고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잘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일단은 워낙 눈높이가 높고 너무 최근에 실적에 대한 퍼펙트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한 실적. 그렇죠. 자비가 없지 않습니까? 자비가 없어. 뭔가 문제가 삐끗 나오면 주가 네. 급락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실적을 열어놓고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네. 뭔가 하나 흠이 나온다 그러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 걱정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자비가 네. 없으시면 네. 제가 좀 돈을 빌려드릴 자비 없는 아, 네. 오늘도 그게 가능한.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보시는. 예, 예. 자 오늘 주제를 세 가지 준비해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퍼는 못 참아라고 준비했고요.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현재는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를 같이 보시면서.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주가를 보시면서 버티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전망인데요. EPS 1.30입니다. 매출이 81억 달러 해서 전년 동기 대비 42%, 43%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폭이죠. 근데 이미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둔화됩니다. 지난번 18%의 어떤 성장을 보였던 거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 가라앉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망치는요 30% 나오기 때문에 42, 43.5, 30까지 요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만약 여기서 못 나오면 삐끗하면 급락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혹해. 40% 네. 지금 이 상황에 40% 성장이요? 40%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지난 분기에 7, 80% 성장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그걸 보여드리고 중요한 이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저기 네. 하루 지났지만 우리 부사장님 또 생신 축하하면서 슈퍼챗 10만 원 쏴. 그 아이디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까 나왔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메인 루키님 너무 감사드려요. 룰루는 안 사죠 생신 축. 네. 또 어제 생신 드렸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 너무 감사해서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한번 직전 분기에 대한 EPS 같이 볼 건데요. 2년 전에 0.45, 1년 전에 0.91, 지금 1.3입니다. 많이 증가했죠. 와 너무 잘하는. 잘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매출도 31억 달러, 57억 달러, 이번에 81억 달러입니다. 에이? 잘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도 역시 11억 달러, 20억 달러, 36억 달러까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핵심은 이번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올라올지. 근데 보시면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 퍼펙트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죠. 아,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저보다 더 잘하는 네.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단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딱 EPS의 모습인데요. 2년 전부터 0.4, 0.49, 0.65, 0.70, 8이 1.0, 1.1 쭉 계속 증가해요. 이런 기업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지 않습니까? 매 분기마다 강향 분기가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근데 현재 1.30이거든요. 근데 월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1.23에서 1.30밖에 못 가냐고 하는 거예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성장만 해도 고마운데. 예. 그런데 상당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해도 고마운 건데 왜 성장폭이 작냐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거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증가했던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막대 그래프 보겠습니다. 아니 넘어간 다음 페이지인가 나오나? 아 준비가 안 되겠네요. 한번 이거 보시면서 어쨌거나 아침에 보여주시면 예, 막대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죠? 네. 이거 보신 건 똑같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좀 다른 기업들은 보통 사이클을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그냥 올라가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이번에 말이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못 나오면
한번 몰라올 만 하죠. 이렇게 뭐 성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하필 지금은 잡이 없는 구간에 못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고 이미 월가에서는 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주가 하락으로 좀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 미리 빠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이 정도면? 근데, 반토막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미리 빠진 것도 지금은 아주 궁물이 없습니다. 또 빠집니다. 또 빠져요? 또 빠지죠. 그래서 지난 뭐 타깃이나 얼마 마찬가지였고 스냅도 많이 빠진 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40%가 더 빠졌어요. 지금 쉬어보지 않은 시장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장우석이 엔비디아에서 사서 물렸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렇지 아니 주가는 네. 모르겠어요. 주가 내일 올라갈지 급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홍보하는 게 저희 목적 아니겠습니까? 알려주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혹시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그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 충분히 좋은 기업인데 시장상이 너무 잘한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제가 농담을 많이 했지만 진짜 실적 나올 때 없어지고 싶어요. 결과 보고 나오고 싶은데 긴장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여간 오늘은 뭐가 됐든 간에 물론 의사록 중요하죠. 의사록도 공개되는 거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방송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만세 하면서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사장님이.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오실 거기 때문에. 제발. 저도 진짜. 제발 좀. 간절히.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나와야 돼. 하여간 뭐 그 젠수랑이 그나마 믿을 것은 워낙 그 화끈하게 계신 분이라서 네. 뭐가 좀 가이던스 힘을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거 하나 기대해보고 네. 한번 내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댓글창에 네. 저 10만원 네. 박종원 팀장 아니냐는 그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저 박 선생은 술 취했을 겁니다.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네. 그래서 저런 거 쏠만한 네.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비가 없다.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자, 저 10만원은 제가 네. 잘 얘기해서 네. 우리 또 부사장님 자비에 보태도록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비가 너무 많아 차가 많이 밀렸는데 이 한 방으로 기분이 풀렸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스냅 잠깐 볼 건데요. 스냅이 IPO 한 게 3년 전, 4년 전의 모습인데요. 보신 것처럼 그때 종가가 24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1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2018년 쭉 주식을 보유했다고 그러면 지금 빠지 반토막 난 거예요. 저렇게 긴 기간 보유해서? 예, 이렇게 긴 기간 보유하고 나서 반토막 난 건데 지금 고점대의 85%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엄청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 어제도 40% 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진 모습이 큰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린 거냐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상장 이후 매출이 990%가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났어요. 반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와, 이거 어떡하죠? 이게 이분이 뭘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투자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출이 1000%예요. 1000%. 아. 근데 주가는 반토막 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장기 투자가 물론 중간에 팔아야 되냐 아니,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장기를 보유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네, 된 거거든요. 사실 위에서 파는 게 참 힘들 네, 근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왜 언제 파냐 물어보시고 막 어떤 기술적 분석 가져오고 뭐 RSI니 이더평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놓쳐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스냅에 대한 EPS의 모습인데요. 한번 보시죠. 0.20, 0.23 다 마이너스입니다. 0.18, 0.21, 0.18, 0.10, 0.17, 0.18 실적이 나아지지 않아요. EPS 적자 폭이 줄지 않습니다. 아, 3년이면 그래도 조금 한 번은 그렇죠. 근데 보신 것처럼 계속 마이너스. 물론 비트하거나 미스하는 경우가 나오긴 하지만 네. 실적이 적자에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 보통 이런 기업 3년 지나면요. 흑자전에 임박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에어비앤비처럼. 근데 에어비앤비처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은 뭔가 조금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적자 구간에서 헤매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본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테슬라가 올라왔던 그 대목이 그거였잖아요. 흑자전에 있었잖아요. 흑자가 올라오면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냅에 대한 주가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저희 예. 정 이사님도 항상 그 적자 기업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방송에서. 그죠? 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오늘 안 좋다 보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적자는 사실 이게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적자를 크게 이렇게 감소 못하는 기업이 스냅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버 리프트가 좀 심해요. 아. 계속 두준하는 모습 보이다 네네. 보니까 좀 주가 반등이 없는데 그런 기업도 잘 보시면서 흑자 전환 시 매수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이렇게 조언 드려도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막 뭔가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갖고 네. 뭔가 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조금 한 가지 기분 나쁜 기사인데 아이고. 자 1등부터 8등까지
내부자 거래 상위 8개 기업을 갖고 왔어요. 가장 큰 거래 규모. 테슬라가 250억 달러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쭉 나오는데 이게 전체 거래 금액인데 문제는 매수 거래가 제로입니다. 다 매도 거래라. 다 매도였습니다. 다 매도. 야, 저게 문제네. 이거 왜 제가 보여드린 거냐면 내부자 역시 쫄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산 기업도 있는데 하필 시총 상위 8개 기업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보이죠? 그래서 테슬라, 월마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팔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같이 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자라고 뭐 사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근데 바이백은 다른 개념이니까 네. 헷갈리지 마시고 어쨌든 내부자 거래가 모두 매도였다는 것 보여드리고 어쨌든 시장 하락하는 거에 뭔가 동참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테슬라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약 30조 원. 예. 저 머스크가 또 최근에 판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 예. 네. 그것도 있고 머스크는 있겠습니다. 머스크와 그 형제들의 주가를 주식을 또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뭐 ESG 탈락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 성추분까지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상해 공장이 재개됐지만 생산 대수에 대한 감소 전망. 아 일단 2분기는 예, 뭐 예, 실적은 기대하기 예, 어려워집니다. 하죠. 물론 예. 그래서 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내부자 역시 주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내부자들 역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아닌가라고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볼 건데 그 성장주 고폰을 못 참합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준비도 같이 보실게요. 준비도. 자 3년 전에 상장한 다음에 매출이 10배가 커졌습니다. 똑같이 커졌는데 주가도 10배 올라왔죠. 근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확인한데요. 이때 고점 퍼가 320배였습니다. 320배에도 여러분들 진짜 막 살려고 애썼죠. 준비도가 최고다. 뭐 아시면서 뭐 그때 이때 팬데믹 한참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고 2020년 가을 때였는데 많이 매수했고요. 엄청 핫했습니다. 준비도가. 근데 그때 320배였고 지금은 20배입니다. 주가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원점을 온 거예요. 네. 자 다시 얘기하지만 매출이 10배 올랐지만 지금은 2년 만에 주가 다시 원복했습니다. 야. 똑같이 만약 여기서 구매하신 분이 안 팔고 딱 눈뜨고 봤더니 주가 그대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네요. 네. 10배가 올랐다. 근데 이걸 아시면 속이 많이 쓰리겠죠. 네. 10배 때 못 팔아 주식이 빠지면 원점 되면요. 저는 그 기분을 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1억이 10억 됐는데 다시 1억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참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야. 지금 퍼가 높고 무조건 빠집니다. 여기 실적이 나 실적 좋아요. 그다음에 역시 지금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퍼가 높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다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어제가 그저 어제 올라오는 모습 보였지만 역시 퍼가 20밖에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기업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엔비디아인데요. 퍼가 80배였죠. 높았을 때 작년 겨울쯤에 가을쯤에 주가 350달러까지 갔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 쭉 내려와서 반토막 났습니다. 딱 네. 반토막인데 퍼가 40배죠. 네. 이것도 비싸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현재 시장 퍼가 20배인데 네. 왜 이렇게 높냐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지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왜냐하면 이 빠질 때 구간에 실제 한 번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뭐가 빠질 만한 기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약간의 안 좋은 기사가 나왔지만 그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40배도 역시 어려워한다는 거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주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이 그 봤던 1200달러 때는요. 퍼가 250배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아무도 퍼가 250배니까 못 산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때 한참 대한민국 가장 많이 매수 종목 이거였고요. 1등이었고요. 지금도 쭉 매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여러분들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 종목이 테슬라거든요. 네. 테슬라고 얼마나 많이 매수하냐면 1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걸. 아. 1조 원 넘게 매수한 종목인데 다 물렸죠. 지금. 다 물린 상황인데 지금 퍼가 내려와서 85배인데요. 지금이 와서 85배 비싸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250배도 싸다고 매수했던 분들 지금 85배면 이거 그때는 아예 안 버는 거죠. 이거 왜 뭐냐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10배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이때 바로 흑자전 성공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올 때요. 뭐 아시겠지만 누구도 펄을 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1등 종목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아쿠아 더불어서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안 되면 테슬라 제2의 테슬라 뭐가 있죠? 뭐 루시드 이런 거에 투자 리비안 한 거죠. 제2는 사실 좀 위험한데 네, 항상. 되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제2가 말이 안 되는 게 제2가 100개 있어도 테슬라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2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한 테슬라가 네. 없어지는 거죠. 제2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를 제끼는 애는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2라는 건 사실 좀 금메달 하나가 은메달 100개 이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의미가 없는 건데 다 몰린 게 아닌가. 리비안도 얼마나 많이 매수하는지 혹시 아시죠? 지금 엄청 몰려 있거든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많이 물려 있는데 그게 다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닌가 싶는데 싶은데 이제 와서 85배에 대한 그런 감론 룰박 한다나 이런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잠깐 피디님 네. 저기 네. 우리 최파고 메시지 한번 다시 좀. 최파고님 왔습니까? 우리 최파고가 아 그냥 아유. 맛있게 술 드시지 또 우리 장엔젤님은 사랑입니다. 가까이서 볼 때도 최고지만 멀리서 보니 더 최고입니다. 생일 축하해 네. 요 하면서 12,000원은 뭐죠? 12,000원 뭡니까? 12,000원 어떤 의미죠? 이거 뭐지? 그냥 10달 아니 뭐 그냥 10달러? 뭐 생각 안 됐어. 아, 샐러드 아닌데? 12,000원 뭐지? 네, 하여간 의미를 좀 달아주시면 거였지. 2,000원은 제가 가져도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의미를 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파고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한번 그 테슬라에 대한 퍼하고 EPS의 모습 같이 볼 건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퍼를 잊어버리시고 EPS만 보시면요. 0.38, 0.5, 0.69, 1, 1.92, 3.09, 4.90, 7.37 엄청나죠? EPS가 상승폭이 어마어마. 이거 보시면 퍼 의미 없습니다. 성장이 워낙 빨리 하니까. 네. 그래서 최초의 퍼가 얼마였냐면 1,100배, 600배, 300배, 200배, 100배, 85배거든요. 빠르게 줄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에 대해서 비싸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 성장률을 유지를 네. 한다면 사실 그렇죠. 지금 뭐 밸류에이션은 뭐 의미가 없는 네. 건데 근데 저게 혹시 꺾일까 봐. 예, 네. 근데 꺾가 문제가 되고 네.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다고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인데 불구하고 85배 너무 비싸다라는 게 원래 시각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인데요. 아이고, 우리 박선생. 우리 박선생의 그 매수 단가가 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188달러. 싸게 샀어요. 네, 싸게 샀는데 네, 그 깨졌죠 어제? 네, 깨졌는데 이것 또한 그 작년 가을에 참 아 진짜 그 친구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비가 없어서 네, 자비가 없어. 네, 지금 선물도 못 쓰지 않습니까? 네. 벌어야 되는데 퍼가 25배인데 현재 13배까지 빠진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퍼가 13배면 이거 참 참고적으로 과거 12개월치입니다. 13배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퍼 아닙니까? 저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성장이 멈춘 회사가 이건 금융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20배씩 받는 저는 주가 하락에 막 빠지니까 그다음에 스냅 때 빠지니까 뭐 iOS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빠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솔직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성장이 멈췄냐 조금이나 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13배를 준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자세한 목록 적은 건데 역시 펄은 생각하지 마시고 네. EPS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9년 6달러였다가 2020년 10달러, 그다음에 13달러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약간 멈췄죠. 18.8원, 13원 약간 멈췄지만 멈췄지만 그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네. 주가만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런 거예요. 14.9일 찍고 왜 15달러 못 가냐고 지금 혼내는 거거든요. 메타 플랫폼한테. 더 커야지라고 혼내는 거예요. 계속. 왜 성장이 멈췄니?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잠깐 여담인데요. 이렇게 아마 두 분 다 학창시절 이런 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예 공부를 못하시는 분이 있고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한 2등 하다가 전국 10등으로 빠져버리면 네. 혼나잖아요. 엄청나요. 10등 대단한 건데 네. 이게 뭐야 하죠. 네. 전교 500등 하다가 300등 하면 난리 나거든요. 와 이거 뭐 진짜 뭐 잔치에 잔치하죠. 그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딱 느낌이 딱 저는 이거 같아요. 속이 좀 쓰리죠. 속이 쓰리고 네.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라고 판단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후자 쪽이었는데 지금 웃으시죠? 아니 이제 생각 네. 뭐 한번 좀 떼봐야 되겠는데 네.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랬는데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와 진짜 너무 속이 쓰게 보면 그래서 더 속이 쓰는 게 있는데요. PNG 보실까요? PNG? 근데 우리 또 박선생을 네. 위해서 메타는요 네. 제가 그 박선생이랑 하고 싶었던 건데 메타는 그 염소의 그 야타족입니다. 네. 염소의 야타족.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박선생을 네. 위해서 제가 정말 희생했습니다. 아, 메타. 내가 네. 진짜 네. 종원아 사랑한다. 네. 진짜. 근데 그도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왜냐면 네. 이 우리 진원님 말씀은 바로 이해하면 안 돼요. 맞아요. 탁 왔다가 뭔가 탁탁탁 뒤에 켜져야 되겠다. 잘 때 생각나면 예, 잘 때. 예, 그거 예,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치주의 상징인 PNG 볼 건데요. 자, PNG 보시면 퍼가 29배인데 지금 25배입니다. 이거 주식 엄청 사거든요. 지금 최근에 가치주가 버티고 있다면 그래도 많이도 안 빠졌어요. 10% 빠졌거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밸류 트랩이라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볼 건데요. EPS 보시면
거의 멎어 있어요, 성장이. 4달러, 5달러 계속 왔다 갔다, 5달러에서 회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멎어 있는 성장이라고는, 물론 뭐 이것 성장이랑 성장이겠지만 멎어 있어요. 더 이상 안 큽니다. 근데 퍼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퍼가 너무 높은데요? 이게 저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인가요? 적어도 5달러대에 이거 예, 이거에 대한 펄을 25배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가격 정가력을 한다는 거예요. 샴푸값 올린다고 샴푸 머리 안 감는 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빨래핀으로 감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우, 큰일 나. 빠져. 저희 예전에 군대 있을 때는 빨래핀으로 감았거든요. 비누가 없어 갖고. 그때 빠진 머리가 아직까지 아이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못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쓰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PNG 같은 것들은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 한번 제가 문제 낼 건데요. 제가 주가를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마 맞출 것 같아요. 우리 진현이나 이사님은. 자, EPS가 45달러 하다가 92달러까지 1년 만에 네. 두 배 증가했고요. 지금 110달러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퍼가 어제짜 19배를 찍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EPS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크니까. 알파벳. 맞습니다. 알파벳. 네. 맞아. 어떻게 하죠? 대단하신데. 아니, 그냥 그 110에 25배면 2500. 예, 맞아요. 어떤 맞아요. 기업이 예. 뭐가 있었을까? 근데 아마존도 아니니까. 네, 아마존은 예, 이게 안 나옵니다. 허가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인데 제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2020년 6월 달에 EPS가 45달러고 퍼가 31배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퍼가 31배였어요. 지금은요. EPS가 110달러인데 19배입니다. 아, 저것도 참 싼데 저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증가했는데 퍼는 더 내려옵니다. 주가 네. 하락폭이 커갖고. 뭔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우리가 떨고 있고 긴장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야, 성장이면 다 팔어. 네. 무조건 팔어. 무조건 팔어.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을 것 같고 팔라는 그런 어떤 거에 크게 강박관념이 사로잡힌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약간 이제 두려움에 그냥 갖고 있는 걸 다 집어 던지면 네. 그게 밸류에이션을 보고 팔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매도가 있었는데 매수하는 분들은 약간 쫄아 있어서 매수 그렇죠. 좀 약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게 맞는 현상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보통 밸류 트레이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저퍼, 저 PBR 배당이 현혹되는 건데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PNG 알파벳을 퍼가 26배 대 19배입니다. 트레이닝 과거 12개월치가 화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워드 PR은 23배 대 15배죠. PBR은 8배 대 5.5배입니다. 적정 주가는요. 네. PNG가 131달러인데 더 주가 높이 형성돼 있습니다. 알파벳은요. 2900달러인데 2100달러 현재 주가가. 훨씬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논한다? 성장주를 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적정 주가 논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뛰어난 게 배당이죠. 저거 하나가 지금 네. 이걸 만드는 이거 하나가 만드는 거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 물론 알파벳 정가는 있겠죠. 하지만 훨씬 더 강한 어떤 그런 게 있고 솔직한 얘기로 뭐 양치질하고 머리 감는데 뭐 그거를 안 하겠다는 분은 없으니까 그런 강력한 어떤 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저는 PNG보다는 이거 딱 비교해 보면 혹시 알파벳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해서 말 하나 보면 모르겠지만 딱 두 개 놓고 보면 뭐가 나요, 장기사님? 저요?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전 개인적으로 구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PNG 구간이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퍼라는 저의 뭐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퍼가 높고 낮고는 사실 그 매크로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구간 동안에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네. 굉장히 높은 숫자 수치도 다 용인을 해줬던 거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퍼가 높아도 네. 겁이 나기 때문에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고 아까 P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물건을 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PS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치사한 답변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치사했네요. 치사했네요. 예. 약간 치사한 게 솔직한 거죠. 예, 예. 우리 지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게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뭔지 아실까 제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쪽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그러면 중요한 표가 지금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PNG가 알파벳에 대한 5년간 이익 성장을 보는 건데요. 이익 성장이 5.76% 대 17%로 압도적으로 알파벳이 크지 않습니까? 네.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 금리를 많이 올리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상관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1, 2년 투자할 게 아니고 한 10년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 이거대로 가지 않을까가 맞습니다.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지금은 가지. 저거를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못 믿는 거죠. 예, 못 믿는 것 같은데 예. 궁극적으로는 저도 봤어요. 예.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밸류트랙에 빠지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이거 다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 나오는 사이트마다 나옵니다. 보시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한번 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제가 초보 MC라서 종을 한번 쳐주시고 됐네요. 이거 예.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아, 저 몰랐네요. 댓글로 알려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5월 25일이고요.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 0.27% 하락이고요. 좀 크게 키워서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우가 0.41% 하락이고요. 나스닥 0.22%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소폭이지만 네.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장 끝나면 엔비디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눈치 보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뭔가 확정적인 숫자가 나와주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야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어 이런 건 말이 안 통합니다. 이거 찍은 걸 갖고 와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보여주지 않으면 네. 뭐 찍어 그래 그렇게 한 좋지 뭐 하도 끝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뭐 의사록이든 아니면 무슨 뭐 시점을 보든 간에 딱 찍히는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약간 눈치 보기가 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어렵지만 잘 버티셔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못 나와도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니까 투자를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굳건히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 본 자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엔비디아 적정 주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모니스타에서 준비한 겁니다. 네. 현재 구간 208달러입니다. 적정 주가. 아, 그래요? 네. 저것도 성에 안 차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나 우리 세 분 이렇게 같이 두 분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성장을 그 대표 성장 기업들에 대해 적정 주가를 논할 기회가 또 있을까? 네. 지금이 아니면 거의 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여러분들 물론 208달러가 뭐 중요하냐 주가 올라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는 숫자지만 어쨌거나 많이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반토막 났죠. 네. 네.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쨌거나 제가 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딱 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사신 분들은 일단은 적정 주가 밑에서 야, 모닝스타의 적정 주가가 네. 그냥 선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죠. 네. 한 거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모닝스타의 그 적정 주가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네. 잘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적어도 싸게 구입했다는 게 좀 관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끝으로 한번 볼 건데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주식형 ETF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업종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딱 땡땡 업종인데요. 뭐 여러분들 딱 여기 없는 거 딱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라든지 네.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적감에서 들어온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에 많이 빠진 게 있는데 금융 업종이 한 2조 가까이 순 유출됐습니다. 네. 빠진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문제를 했는데 이거 지워버린 금융인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경기 그러니까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이상의 수혜주기도 하지만 네.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경기 침체의 피해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때 손절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버핏이 시티를 구입 매수하면서 약간 올라온 폭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다행스러워지지만 하여간 금융주가 금리에서 불구하고 좀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35% 고점에서 빠졌다고 네, 많이 빠졌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JP모건 체스가 어제였나 그제 좀 좋은 걸 발표했거든요. 다이머니 네. 또 약간 네. 톤을 바꿨죠. 네, 그래서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의외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수혜주라기보다는 약간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 약간 그런 양상이 보여갖고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금융주는 약간 그 충당금이 그렇죠. 키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코로나 때 이제 다 망할 줄 알고 충당금을 많이 쌓았는데 안 망하니까 작년에 그 환입하면서 네, 실적이 좋았고 그렇죠. 그 끄집어 내면 실적이 잡히거든요. 네. 지금은 또 다시 또 충당금을 찾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경기가 나빠지니까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려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JP모건 체이스 역시 순이자 마진이 또 올라간다 했으니까 그렇죠.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지수의 흐름을 보고요. 한번 맵을 주고 맵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얘기하는 순간에 S&P 500 0.05% 플러스 소폭 강보합입니다. 네.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 강보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다가 또 오늘 종가는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그죠? 의미 없고 시간에 가지고 시간에 아, 우리 아까 지준님 말씀하신 5시 15분 경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맵을 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맵에 일단 대부분 어떤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좀 제가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을 치게 돼 엔비디아는 소폭 올라갑니다. 2% 넘게. 그러니까 조금 진정이 되거나 좀 그동안 많이 빠진 거 빠지지 않았냐. 설사 못 나와도 지금 빠진 거 감안하면 충분히 반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테슬라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150만 대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가 120만 대까지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상하이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일시적인 거고요. 예, 예. 뭐 내년에도 공시하겠습니까? 뭐 이거는 좀 뭐 너무 가혹한 하락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600슬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까지 잘 버티고 있던 소매업체가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키는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중국적인 상황을 받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에너지는 오늘도 올라옵니다. 얄밉습니다. 좋네요. 계속 올라오고 뭐 계속 연일 연중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상당히 얄미운데요. 올라와도 할 수 없겠죠. 올라오는 모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혹가다 보이는 인튜이트 같은 것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잘 보내시고요. 다음날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아 이게 일단은 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밤늦게까지 방송 보시니까 이제 뭐 약간 나는 야행성이야. 그리고 내일은요 꼭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6시 반에 네. 우리 장호석 부사장님의 생방송을 한번 네. 꼭 보시길 권해드려요. 정말 이거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스펙터클한 생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올랐던 내렸던. 그래서 이게 이런 짐을 부사장님께 드리고 저희는 편하게 이제 시청을 하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네. 사실 진짜 운명의 하루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약세장을 되돌릴 수도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지나고 뭐, 야 그날이었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야 진짜 그날이어도 도망갔어야 되라는 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네. 내일 아침은 정말 중요한 야 어떻게 진짜 기업 하나가 진짜 이렇게 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네. 정말 내일 아침에 그 대신 좀 푹 주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밤새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정말 네. 만세 부르면서 방송하시길 네, 제발 만세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들어가서 좀 푹 네.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확 바뀐 글로벌 라이브 어떠셨습니까? 아 이게 그 저기 최파고랑 저기 박 선생 휴가 갔냐고 그랬는데 네. 아 이게 와가지고 저희 뭐 제작 본부장님한테 오늘 많은 또 3프로 직원들 소환을 하는데 저희 휴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요? 가라. 휴가를 가게 됐다면 아. 네, 그래서 아 잠깐만 또 아이고 디오님. 119,000원 아. 오랜 팬입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당신의 내일 항상 응원합니다. 도재훈님. 아 도재훈님. 아. 야 정말 감사드리고요. 119,000원. 예 이것도 제가 꼭 얘기를 해서 우리 부사장님의 자비에 또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스페셜 릴 MC.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고. 네. 솔직히 하루 종일 계속 엔비디아 고민하느라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날 나왔습니다. 네. 너무 좀 중요한 날 나왔고. 네. 아 진짜 농담 아니고. 네.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네, 네.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정말 바람을 담아서 네.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확 바뀔 뻔한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또 내일에는 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은 네. 최파고 그리고 박 선생이 여러분들 또 맞이하러 올 겁니다. 일단 내일 아침 새벽 6시 30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이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